마사지 기계인데요. 그 얼굴은 80여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육의 속근육과 겉근육까지 함께 풀어줘서 볼살의 그 속탄력까지 탱글탱글 살려주고 근육의 손상으로 생긴 주름까지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먼저 눈 주변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을 위해서 눈 위아래의 알륨근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풀어주세요. 팔자주름을 개선하고 광대와 돌근육의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을 소개할게요. 코 옆에 기계를 대고 5초 동안 유지하시면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에요. 그 다음에 광대와 볼라인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마사지를 하면 애플존이 탱탱해지고 얼굴 전체에 탄력이 살아나요.